이제 메인, 저희는 메인에서 전체 뼈대까지 종료를 할수 있는, 종료를 시킬 수 있는 뼈대까지를 만들었고요. 이제 전체 검색, 인덱스 검색, 새 연락처 추가, 연락처 정보 수정이라고 하는 기능들을 만들 건데, 이거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클래스에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클래스에서 뒤에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메서드들을 호출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호출을 하는 방식으로. 자, 그러면 DAO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 그 클래스가 뭐냐면 DAO 인플이고요. 이 DAO 인플의 객체를, DAO 인플의 객체를 누가 생성하고 가지고 있으면 되냐면 메인 클래스. 메인 클래스가 DAO 인플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정의된 메서드들은 전부 다 스태틱이 아니잖아요. 스태틱이 아닌 메서드들을 호출을 하려면 생성자를 호출해서 그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된 객체의 주소를 메인이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메인에서 뭐 private, 만약에 뭐 static, member, DAO, 멤버, DAO, 인플, DAO 이런 식으로 하면 new, 아 죄송합니다. 멤버 DAO가 아니죠. 컨택 DAO. 컨택 DAO, 인플, new, 컨택 DAO, 인플.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가지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생성자를 호출해서 DAO 객체를 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뭘할 수가 있어요? DAO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능을 호출할 수가 있죠. 새 연락처 추가냐, 아니면 전체 선택이냐, 인덱스로 하나만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연락처의 정보를 업데이트할 거냐, 이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클래스의 기능을 이용하시려면 생성자를 호출해서 생성된 객체를 가지고 있어야 그 생성된 객체를 통해서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UI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충분해요. 생성자를 딴 데서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성자를 딴 데서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 번만 호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화면을 담당하는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화면에서 이런 코드들을 계속 호출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첫 번째 화면에서 DAO 1번, 두 번째 화면에서 DAO 2번, 세 번째 화면에서 DAO 3번. 이런 식으로 호출한다라고 한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과 얘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과 얘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이 전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얘가 관리하고 있는 배열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DAO가 관리하는 배열은 또 다른 메모리에 생겨 있을 거고 DAO 3번이 관리하고 있는 배열은 다른 메모리에 생겨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연락처들을 추가하는 것은 여기다 추가를 하고 연락처를 검색하는 거는 여기서 검색을 하고 연락처를 업데이트하는 거는 여기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러면 배열들이 서로 동기가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동기가 안 맞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DAO를 하나만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DAO를 하나만 만들도록 하려면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하도록 허용하면 안 돼요. 생성자는 호출하면 호출할 때마다 흰 메모리에 하나씩 생겨나는 거예요. 무조건 생겨나요. 서로 다른 주소에 메모리에 다른 주소값에 객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게 그게 생성자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생성자를 다른 클래스에서 이렇게
다른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호출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방법은 네. 생성자를 호출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방법은 그건 뭐냐면 여기에서 생성자를 private로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private contact DAO input. 생성자의 이름,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아, 여기. 똑같아야죠. 아, 또 오타가 있었군요.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의 이름과 똑같으니까 이렇게 생성자를 private로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private로 선언을 해버리면요. private로 선언을 해버리면 메인에서 이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없어요. 호출할 수가 없어요. 왜 호출할 수가 없냐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생성자를 우리가 private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private는 다른 클래스에서 보이지 않는답니다.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어요.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DAO input은 객체를 생성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다른 클래스에서는. 근데 다른 클래스에서는 생성할 수 없게 된 건데 내부적으로는 private 생성자도 호출할 수가 있거든요. 얘를 오직 한 번만 호출될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죠.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 아이디어가 private 타입의 인스턴스를 선언하는 거예요. private static으로 인스턴스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private이니까 다른 클래스에서는 직접 접근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static으로 선언하는 목적은 static 메서드에서 접근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메서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자기 자신 타입. 여기. 여기가 DAO input이면 DAO input. 뭐 여기가 만약에 뭐 A라고 하는 클래스는 여기를 A. 이렇게 자기 자신 타입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변수 이름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이런 뭐라고 하든 상관없고 일단은 여기를 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널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이런 타입의 클래스의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성자 대신에 그 호출할 수 있는 퍼블릭이면서 스태틱인 메서드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왜 퍼블릭이어야 되냐면 다른 클래스에서 호출할 수 있는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요?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는 원래는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은 생성자가 해야 될 역할인데 그 생성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메서드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돼야지만 이런 메서드들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스턴스는 생성이 되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메서드. 그리고 인스턴스가 생성되기 전에 호출할 수 있어야 되니까 스태틱인 메서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만드시, 말 그대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public static. 이제 return 타입은 무엇이 return 타입이 되어야 되냐면 contact DAO inf를 만들어서 return할 거란 말이에요. contact DAO inf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return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eturn 타입이 그 클래스의 클래스 타입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고요. 메서드 이름은 뭐 원하시는 대로 뭐 get instance 혹은 new instance. 자바에 보면 저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get instance 또는 new instance라고 되어 있는 static 메서드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90%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싱글턴 디자인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 코드를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죠. 인스턴스가 null이면 그러면 인스턴스를 생성자를 호출해서 생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리턴한다. 자, 이런 코드라고 생각을 해보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서 인스턴스라고 하는 변수는요, 아까 위에서 선언했었던 프라이빗이면서 스태틱이고 자기 자신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는 변수예요. 처음에 널이었던 변수예요. 널이었던 변수. 그 변수를 가지고서 이런 일을 하겠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다 치고요. 다시 메인으로 갈게요. 자, 이제 메인에서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냐면 생성자는 부를 수가 없어요. 생성자는 부를 수가 없어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대신에 contact DAO inf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보면 점을 해보면요. static 메서드가 있어요. 이 스태틱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코드를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DAO 2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코드는 순서대로 실행이 될 거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get instance를 호출했을 때를 볼게요. 자, 메모리 그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스택이에요. 여기는 스택 메모리 영역이고요. 여기는 흰 메모리 영역이에요. 흰 메모리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뭐 보이진 않지만 메서드 영역도 있다라고 할게요. 이 메서드 영역에 있는 게 뭐가 있다? 스태틱 멤버들과 스태틱 메서드들과 클래스 바이트 코드들이 메서드 영역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두 줄의 코드는 뭐냐면 지역 변수 두 개를 선언을 한 거예요.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contact DAO inf이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된 곳에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참조 변수 두 개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각각 누구를 저장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은요. 자, 첫 번째 호출했을 때 어떻게 되나 볼게요. 첫 번째 호출했을 때 얘가 무슨 일을 하냐 하면요. 스태틱 변수가 있어요. 메서드 영역에 있는 인스턴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스턴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거예요. 인스턴스.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null이에요.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최초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는 아직은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널인 상태예요. 자, 널인 상태에서 아까 이 메서드 호출했단 말이에요. 호출했죠. 인스턴스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게 널이에요. 널이니까 무슨 일을 해요? 생성자를 호출을 해요. 생성자를 호출하면 이 객체는 어디에 생겨요? 힙에 생겨요. 뭐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주소값을 1234라고 할까요?
이 힙에 뭐가 생기냐면 DAO 인플이라고 하는 객체가 생겨요. 뭐 인서트 할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셀렉트 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 이런 객체가 생겨요. 이 주소값을 생겨난 객체의 주소값을 누구한테 저장을 해요? 스태틱 변수가 저장을 해요. 여기 주소값 1, 2, 3, 4라고 스태틱 변수에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주소값을 리턴을 한 거예요. 그 주소값을 리턴하니까 메인으로 가볼까요? 호출한 곳은 메인이었잖아요. 여기서 호출했잖아요. 누가 저장해요? 지역 변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변수에 그 값을 1, 2, 3, 4라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스태틱 변수에 있는 값하고요. 여기 있는 값하고요. 그다음에 힙에 생겨난 DAO 인플의 주소가 전부 다 같은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가리키고요. 얘도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호출했어요. get 인스턴스. 그 상태에서 get 인스턴스를 한 번 더 호출했죠. 자, 이때는 스태틱 영역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가 널이에요, 널이 아니에요? 널이 아니잖아요. 어떤 주소값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주소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성자 호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코드가 뭐냐면 오직 한 번만 생성자를 호출하겠다예요. 인스턴스가 너인 경우에만 생성자를 호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겠다. 생성자가 오직 한 번만 호출되는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리턴하는 거는 기존에 자기가 저장하고 있었던 이 힙에 있는 이 1, 2, 3, 4라고 하는 이 주소값을 그냥 그대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리턴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객체도 무엇을 저장하냐면 1, 2, 3, 4라고 하는 주소값을 저장하게 되고, 얘가 가리키는 인스턴스도 똑같은 곳에 있는 인스턴스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생성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부르고요. 객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스태틱 메서드인 getInstance만 호출을 해야 되는데, getInstance는 항상 똑같은 녀석들만 주는 거예요. 요 하나의 주소만, 이 인스턴스 하나의 주소만 계속해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모든 화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메인이라고 하는 UI만이 아니라 뭐 회원 가입 화면, 혹은 뭐 블로그 화면, 혹은 댓글 화면, 이런 모든 화면에서 사용하는 DAO가 똑같은 DAO를 사용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싱글턴 디자인 패턴. 싱글턴 디자인 패턴. 그래서 거의 공식처럼 사용이 돼요. 만드는 방법이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왜 프라이빗 스태틱으로 선언을 해야 되는지,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해야 되는지, 퍼블릭 스태틱으로 선언해야 되는지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스태틱이라고 하는 거에 목적이 뭐냐면 생성자가 호출되기 전에, 객체가 생성되기 전에 스태틱 영역이라고 하는 메서드 영역이라고 하는 특별한 종류의 그 메모리 영역에 변수들을 선언하고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스태틱이에요, 스태틱. 자바가 관리하는 세 가지 메모리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역 변수들이 저장된 곳, 생성자가 호출됐을 때 객체가 만들어지는 곳, 그리고 바이트 코드들이 저장되는 곳.
그게 메서드 영역인데 메서드 영역의 또 한 가지 목적은 바이트 코드들만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스태틱 멤버들이 저장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변수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인스턴스라고 하는 변수가. 그리고 거기에 널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스태틱 메서드는 이 변수를 이용하는 거죠. 그 변수의 값이 널이냐 널이 아니냐에 따라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건지 생성하지 않을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get instance는 항상 여기에 있는 주소값을 리턴해 주거나 널인 경우에 널이 아니면 이 주소가 여기에 똑같이 복사가 될 테니까 여기에 있는 주소값을 주거나 결국은 같은 주소 항상 하나의 주소만 주게 되는 그런 그 메서드가 됩니다. 그래서 왜 퍼블릭으로 선언하셔야 되는지 왜 스태틱으로 선언하셔야 되는지 생성자는 왜 프라이빗으로 막아버려야 되는지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도요 퍼블릭으로 공개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만약에 퍼블릭으로 공개해버리잖아요. 퍼블릭으로 공개해버리는 순간 메인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냐면 컨택트 DAO INFL 이라고 하면 뭐가 보이냐면 메인에서 할게요. 이거는 컨택트 DAO INFL 하면 뭐가 보이냐면 인스턴스라고 하는 변수가 보이거든요.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널로 바꿔버려요. 그런 다음에 다시 컨택트 DAO INFL get instance 다시 불러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성자 두 번 호출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널이었으니까 생성자가 호출이 됐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인스턴스 변수를 강제로 널로 만들어버리고 다시 한번 생성자가 호출되게끔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죠. 또 널로 만들고 get instance 호출하고 또 널로 만들고 get instance 만들어줘요. 이래버리면 생성자가 계속해서 불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프라이빗으로 막아버려요. 다른 클래스도 변경을 못하게. 다른 클래스에서는 변경 못하게 막아버리고 누구만 접근할 수 있느냐? 나만 접근하겠다. 내 클래스에서만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프라이빗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그 접근 제한자 하고요. 접근을 어느 클래스까지 공개를 해서 접근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과 스태틱을 응용해서 싱글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멤버 변수들, 여기까지는 이 세 가지는 프라이빗 스태틱 변수하고요. 프라이빗 생성자하고 퍼블릭 스태틱 메서드. 이 세 가지는 싱글턴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었었고요.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제 얘가 할 일은 뭐냐면 얘 기능을 보셔야 됩니다. DAO INFL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연락처를 검색하고 연락처에 새로운 연락처를 추가하고 연락처를 수정해주는 이런 기능들을 담당할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데이터들을 관리할 게 멤버 변수로 있어야 되는 거죠. 멤버 변수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타입을 우리는 관리를 할 거냐면 컨택트 타입을 관리를 할 거예요. 컨택트 타입이 하나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저장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열. 몇 개를 만들지 모르겠죠. 일단은 컨택트라고만 할게요. new 컨택트 하고서 여기다 숫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뭐 3개라든가 5개라든가 100개라든가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할 때에 그 숫자를 그냥 강제로 넣지 말고요.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는 뭐 세 개짜리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그 세 개짜리가 제대로 동작하는지까지만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100개, 1000개짜리로 확장만 시켜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용도로 하기 위해서는 상수를 하나 만들어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수를 이런 상수를 하나 선언을 하죠. Private, Final, 여러 개가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Int, Max, Length 이거를 일단 세 개 그리고 여기를 Max, Length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우리가 그 전체적인 테스트를 다 끝낸 다음에 여기 숫자만 100개, 200개, 300개 이런 식으로 늘려버리면 우리가 만드는 그런 기능들은 우리가 만드는 기능은 3개짜리에서 동작하고 100개짜리에서 동작하고 1000개짜리에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연락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 무슨 정도로 사용을 하는 거냐면 배열의 크기, 배열의 크기. 관리를 할 그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고, 이거는 어떤 용도로 할 거냐면, 우리가 관리를 하는 그 연락처들을 저장할 때요. 연락처를 저장할 때. 저장하고, 읽어오고, 변경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할 배열 선언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해주면 좋겠죠. int type의 count. 이거는 그 현재까지 저장된 현재까지 배열에 저장된 연락처의 개수. 그래서 연락처가 새로운 연락처가 추가가 될 때마다 카운트의 값을 더하기 1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카운트 변수를 통해서 뭐 전체 검색에서는 몇 개를 리턴해야 되는지 라거나 그 다음에 인덱스를 검사할 때 그 인덱스가 맞는 인덱스인지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 수정할 때도 수정하기 위한 그 인덱스가 그 원하는 범위 안에 있는 인덱스인지 이런 것들을 검사할 때 필요한 변수가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싱글턴 디자인 패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싱글턴 디자인 패턴이 왜 필요하냐 라고 하는 이유 설명 다 드렸고요. 그리고 싱글턴 디자인 패턴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싱글턴 디자인 패턴을 이해하시려면 스태틱과 프라이빗에 대한 그리고 퍼블릭 스태틱 메서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스태틱 변수가 메모리의 어느 영역에 생겨나는 변수이고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이고 메서드를 퍼블릭 스태틱으로 선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냐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그 코드들을 이 코드가 이해가 됩니다. 자 일단 그 DAO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싱글턴 패턴과 그 다음 몇 가지 변수들을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